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세팅해 놓은 장소에서 꽃들 보면서 전원생활 즐기고 있는 막내 여동생네 집으로 왔습니다. 하산이 집에서 전원생활 즐기고 있는 곳에서 예쁘게, 와, 화분들도 예쁘게 해놓고, 꽃들도 예쁘게 해놓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전원생활, 완전 꽃들과 함께 환상적이랍니다. 와, 벽에는, 담벼락에는 울타리콩, 호랑이콩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와, 대박! 엄청도 예뻐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그네도 보이죠? 여기서 한숨도 잘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갖고 놓는 것들, 신기한 것도 많고요. 와, 정성되게 이렇게 갖고 오는 것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쁘죠? 오이도 주렁주렁주렁 아직까지 이렇게 열리고, 텃밭에 배추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와 고추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정성스럽게. 그리고 항아리 좀 보세요. 정갈스런 항아리. 와, 우리 막내 여동생네 집 엄청도 좋아요. 불판에 그 겨촌치킨도 먹고 있어요. 겨촌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불판에 오늘은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고 파티입니다. 있습니다. 와, 자, 맛있게 보실까요?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글지글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막내네 집이랍니다. 예쁜 꽃들도 많이 많이 해놨고, 와, 꽃들도 예쁘게 해놨고, 와, 맨드라미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에 놀이장소도 있고, 아주 저녁이로 먹고, 이렇게 텃밭도 예쁘게 사진 찍고 있어요. 텃밭 찍고 있어요. 먹고 가. 텃밭에. 야, 먹고 가요. 가지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고. 배추도 이렇게 잘 갖고 났습니다. 텃밭 농사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와, 예쁘다. 예쁘다. 당근도 이렇게, 땅콩도 이렇게 심어놓고. 텃밭 농사 완전히 잘돼 있습니다. 가지서부터 텃밭 농사.